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야? 생명의 탄생. 생명의 탄생. 드디어 우리 신우가 좋아하는 생명과 파트로 넘어왔어요. 과연. 과연. 그래,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 것이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어요? 뭐 배웠어, 우리? 그러니까 빅뱅. 그러니까 우주는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리고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별들, 그리고 은하가 형성이 된 전체 우주의 그림을 그려봤고, 그 우주에서도 어디?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태양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태양도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이제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지구의 위성인 달의 움직임을 봤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지구의 이렇게 대기가 만들어진 조건들, 행성의 대기가 만들어진 조건들,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지구 내에는 어떠한 권역들이 존재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지구의 구성까지 우리가 봤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구 내에서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탄생이니까 그럼 생명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생명체 구성 물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뭐예요? 세포죠, 세포. 세포잖아. 그쵸? 그럼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뭔가로 만들어져 있겠지. 무엇인가로 만들어져 있겠지. 아, 잠이 덜 깼어? 이렇게 맹한 표정이야? 자, 그러면 생명체는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인데, 신우야,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건 뭐예요? 단백질. 아닐걸? 제일 많은 건 단백질이 아닐걸? 제일 많은 건 뭘까요? 물. 그렇죠, 물이죠. 생명체. 생명체 내에서 제일 많은 건 물이에요. 사람이 보면은 몇 퍼센트의 물, 물? 약 70%의 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아.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생명체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물질들 배우겠지만, 자, 이 생명체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 물론 이제 물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원소들로 따져봤을 때, 생명체를 이룰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은 뭐냐?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 원자번호 6번 탄소예요, 탄소. 그러면 이 탄소는 왜 중요할까? 탄소가 왜 중요한가? 라는 거지. 자, 우리가 탄소에 대해 배웠으니까, 자, 탄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얘는 몇 주기? 탄소 몇 주기예요, 몇 주기? 몇 주기입니까? 세상 몇 주기야, 탄소는? 13? 주기, 주기. 13주기가 있어? 주기는 7주기가 끝이에요. 4. 3. 2주기. 2주기. 몇 조? 몇 조? 6조. 2조. 14조 원소죠. 반대로 알았는데. 2주기 14조 원소입니다. 즉, 14주기란 얘기는 뭐야? 2주기란 얘기는 전자 껍질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4족이 최외각 전자, 그러니까 원자가전자 몇 개야? 아, 여기가 중요하네. 원자가전자가 몇 개예요? 원자가전자가 4개다라는 거야. 원자가전자 4개란 얘기는 뭐냐면 최대 몇 개까지 결합을 몇 가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4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공결합 배웠잖아? 응? 그치. 이렇게 새롭단 표정입니까?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응? 자, 그래서 탄소는 어떠한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요렇게. 단일 결합으로 네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응? 네 개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이중 결합을 가지고 단일 두 개. 이런 식으로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가질 수 있어? 중간에 삼중 결합을 가진 상태로 이렇게. 네 개의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 가지를 뻗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중요한 거죠. 왜? 많은 물질들과 결합해서 많은 원소들과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 탄소와 결합한 많은 물질이 있겠지. 특히 이제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3대 영양소 뭐가 있어, 선생님? 3대 영양소에 뭐가 있나요? 뭐 있어요? 아침이라 다들 잠이 들겠나요? 아, 내가 메가나 내가 뭐가 있어?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탄수화물 지방 지방 그치 탄단지가 있어 탄단지 그 탄단지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들 중에 탄소가 다 껴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탄소가 그러면 이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 특히 자 탄소와 함께 작게 썼다 자, 이 탄소와 함께 뭐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이런 물질들과 결합을 한 걸 그러면 뭐라고 부르느냐 요 물질을 자 이거를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불러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있더라 뭐죠? 생명체를 구성한 것에서 제일 많은 건 물인데 물은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오늘의 핵심이 된 내용은 바로 이 탄소 화합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탄소 화합물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로 볼 건 누구냐 아까 신우가 얘기한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단백질 구성 원소들, 기본이 되는 원소들에는 뭐가 있지? 단백질 기본 원소. 총 네 가지가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또 하나 끼는 건 질소. 여기 네 가지가 껴있어요. 그래, CHOM. 총이지, 총. 총! 미안해. 외우기 편하라고 그냥 해본 소리야. 이걸로 내 있고요. 자, 단백질의 특성을 얘기해 봅시다. 단백질 하는 일은 뭐야? 단백질 하는 일은 뭐가 있어? 여러분 중학생 배웠잖아. 왜 이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단백질 하는 일.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몸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뭐 효소 아니면 뭐 호르몬. 항체 등의 재료가 되는 게 뭐야? 단백질이잖아. 그리고 일단 단백질은 뭐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4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더라. 퍼그램의 열량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또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 단위체가 뭐예요? 뭐가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지? 뭐가 모여서 단백질을 만듭니까? 아미노산. 그렇지. 아미노산. 아미노엑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지.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 자, 아미노산은 이제 NCC라고 하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NCC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두 개, 여기도 수소가 하나, 여기는 R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는 O, OH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만든 이 식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구조식이라고 불러줘. 구조식 안 했나? 얘기 안 했었나요? 했어요. 했어? 예. 확실히 했어? 네. 내가 수업을 하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뭘 하고 뭘 하는지 헷갈려 지금. 안 하지 않았니? 화학에서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아, 했니? 네. 그래 좀 했으면 했다 하고. 네, 나와 있으면. 나와 있으면 했겠지. 안 했다고 하면 이런 게 구조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분자의 모형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구조식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야. 이 여길 봐요. 이 구조식 아닌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미노산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거. 자, 보면은 아미노산 이렇게 생겼는데 공통적으로 다 아미노산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보면은 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 R. 혹시 R이라는 원소 본 적 있어요? 네. 아, 뭐 무슨 원소인데? 나도 이건 처음 보는데요. 나도 이건 처음 보는데. R이나 원소 본 적 있다고? 자, 이 R은 원소가 아니야. 원소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곁사슬이라고 해요. 곁사슬. 곁사슬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곁사슬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 곁사슬에 무엇이 없는지에 따라서 곁사슬에 뭐 수소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자,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뀝니다.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곁사슬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올지 몰라. 근데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 20종 정도가 있어. 20종. 20가지의 곁사슬이 있어. 그래서 아미노산 총 종류가 20가지 정도 돼요. 약 20가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럼 여기는 다 어떻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건 모두 다 뭐다? 아미노산입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기본 골격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여기랑 여기가 있어. 자,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 작용기라고 해, 작용기. 작용기라고 부릅니다. 작용기인데, 이 작용기가 하는 일은 뭐냐? 자, 분자의 성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분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이 작용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작용기는 이렇게 생겼죠. COOH.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NH2. 이렇게 생겼어요. 자, COOH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어디서 봤어? 아미노산에서. 아미노산이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어떤 물질 중에 여러분 COOH를 본 적 있습니다. 뭘 봤냐? 아마 산과 연기할 때 이거 배웠을 거야.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죠? 수유 혹시 뭔지 알아요? 그래요. 묻는 내가 잘못인가요? 아세트산. 다른 말로는 식초라고 하죠. 식초. 얘는 산이야 연기야? 산. 산이죠. 즉, 이 COH 얘를 가진 애들은 성질이 뭐다? 산성을 띈다라는 거야. 산성을 띠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요 COH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카복시기라고 해요. 카복시기. 카복시기. 뭘 나타내냐? 산성을 나타내요. 산성을 나타내고요. 그럼 여기 NH2 얘는 뭐라고 부르느냐? 아민기 혹은 아미노기라고 해요. 아미노기. 아미노끼. 얘는 무슨 특성을 나타내냐면 얘는 연기성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꼬리를 가진 애들을 뭐라 그래? 얘는 아미노끼. 얘는 카복시. 그러니까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연기성도 가지고 있고 산성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이 다 나타나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서 산성 용액, 중성용액, 연기성 용액에서 모양이 살짝 달라. 여기는 H가 뭐 일로 붙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는 H가 저로 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되는데, 헷갈리니까 이건 지워야 돼. 예시니까. 헷갈릴까 봐 일단 지울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이제, 이게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용기라고 부른다, 작용기. 아마 여러분이 뭐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작용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요.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아마 중3 때 산과 연기를 하면서 요거를 잠시 잠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얘 연기성인가요? 얘 연기성일까 아닐까? 연기성일까 아닐까?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놓고 연기성인지 아닌지 묻는 이유는 연기성이 아니가 아니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굉장히 좋아할 물질이죠. 어른이 되고 나면 하루 종일 끼고 살 수도 있어. 뭘까? 돈. 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알코올 중에서도 뭐야? 알코올 중에서도 에탄올이야, 에탄올. 에탄올을 물에 일정량 타. 물에 일정량 타. 그럼 그게 뭐가 돼? 물에 희석시키면. 그게 여러분 좋아하는 술이지, 술. 얘는 염기성이 아니야. 아니죠? 염기성 아니야. 얘는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OH라고 있잖아, OH. 이것도 작용기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용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분자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OH 꼬리를 가진 애들은 다 무슨 특성이 있다? 다 알코올 성분을 가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런 작용기들이 있더라라는 거 아시고, 아시고. 왜 이렇게 눈을 반짝여, 우리 태준이는. 아, 둘이 어제 한잔 했어? 그래서 오늘 화분 나눠가지고 그래요. 자, 어쨌든 자, 이제 아스 아스. 자, 그래서 이 알코올기,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산화기 혹은 뭐 알코올기 혹은 이제 조금 히드록시기 뭐 이런 식으로 불러. 그래서 이런 작용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작용기들 여러 개 배울 텐데, 일단 아미노산의 그 두 가지의 작용기를 가지더라 라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되겠고요.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아미노산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결합을 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결합을 해야 단백질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 NCC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 옆에도 아미노산이 하나 있겠지? 여기 R1, 여기 R2라고 이렇게 서로 종류가 다른 아미노산이 있을 때,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OH 있죠? 여기는 OH, 여기는 H. 이 둘을 보면 떠오르는 곳이 있나요? OH와 H. 그치. 뭐가 만들어지겠어? H2O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얘가 둘이 빠지면 여기 있는 선이랑 여기 있는 선이 어떻게 될까? 결합을 하겠지. 결합을 하겠지. 그럼 요 부분만 이제 따로 딱 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따로 딱 떼서 보면 어떻게 그러면 그림이 만들어지느냐? 여기만 따로 떼서 볼게요. 따로 떼보면 자, 여기 C랑 O, OH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N, H, H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랑 결합을 한다라는 거지. 결합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여기 지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렇게 선이 딱 그려지는 거야. 선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뭐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고 그러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물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물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새로 결합을 했잖아. 이런 걸 우린 그러니까 합체하는 걸, 합체하는 걸 뭐라고 하냐? 중합반응이라고 해요. 중합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합이 두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아까 이중결합을 그려놨으니까 여길 봐, 여길 보셔.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게 끊어지면서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결합하는 방식이 있고요, 혹은 이렇게 물질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하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은 채 결합하는 방식, 물질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물질이 빠져나온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축합중합이라고 해요. 축합중합. 근데 물이 빠져나왔죠. 물이 빠져나왔으니까 물이 빠져나오는 축합중합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 탈수. 축합.
그리고 이제 중앙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여기를 생략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탈수 축합 반응. 알겠어요? 탈수 축합 반응이고,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게 있어. 반대되는 거. 이거는 결합 반응이잖아. 그치? 그럼 나중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리가 될 때는 이거는 뭐야? 분해잖아, 분해. 분해는 분해인데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갔다면,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갔다면 반대로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물이 더해지면서 분해가 된다 라고 했니? 그게 뭐냐? 가수분해라고. 가수 반대되는 작용이, 가수분해라는 작용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미노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아, 벼사슬이라는 게 있고 작용기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결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결합 방식 있잖아. 이 결합 방식. 이 결합 방식.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했냐면 요런 결합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요런 결합 모양을. 이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자, 아미노산 두 개 뭉치면, 아미노산 두 개 뭉쳤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아미노산이 붙어있기 때문에 E를 뜻하는 D를 붙여서 D펩티드. 세 개가 붙으면 트리펩티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무수히 많이 연결이 돼 있다 라고 해서 무수히 많다라는 뜻의 폴리라는 말을 붙여서 단백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이제 그 화학을 보면은, 화학을 보면 1부터 10까지 표현한 단위가 있어. 모노, 디, 트리, 뭐 모노디, 트립,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이렇게 1부터 10까지. 여러분 수학에서 혹시 헥타를 들어보세요. 헥타르? 헥타르가 몇 바이 몇이야? 1헥타르는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예요? 1헥타르는 가로, 세로 길이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죠? 100이야 100. 100m 바이 100m야. 100m 바이 100m를 1헥타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헥타르라고 하는 말 있잖아. 헥타 혹은 헥토라고 하는 게 100을 뜻해. 100. 여러분 그 기압 배울 때 뭐 1013, 그러니까 1013 헥토파스칼. 응? 배운 적 있잖아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다 까먹었나요? 기압, 기압. 아니야, 됐어. 이건 넘어갑시다. 굳이 이게 필요 없는 건데 괜한 얘기 꺼낸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렇게 단백질을 봤고요. 단백질은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알겠어요? 응? 그다음에 두 번째 볼 건 뭐냐면, 두 번째 볼 건 핵산. 핵산을 볼 거야. 핵산. 핵산하면 세포 안에 뭐가, 핵이 이제 핵. 핵이 있잖아? 그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물질.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뭐 DNA, 유전자,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게 다 요 핵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산은 그럼 기본 구성 원소들이 뭐냐? C, H, O, N, P. 이렇게 다섯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핵산이 하는 일은 뭐냐? 핵산이 하는 일 뭐예요? 일단은 유전물질. 유전 물질이고, 종류에 뭐가 있냐? DNA가 있고, RNA가 있어요. 여러분, DNA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RNA는 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핵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몸 속에는 뭐가 있어? 둘 다. 오, 그렇지. 낚이지 않는군. 둘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야? DNA. 그렇지. DNA가 여러분의 염색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DNA 어떻게 생겼지? 아, 미안해. 잘못 그렸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죠. 그 안에 이렇게 쩍쩍쩍쩍쩍쩍쩍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DNA잖아. DNA. 그 다음에 핵산은 그러면 기본 단위체가 뭐냐? 기본 단위체는 뭔고 하고 봤더니 기본 단위체는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서 이제 뉴클레오라고 하는 거는 핵산을 핵을 의미하는 거. 핵 타이. 여러분 케이블 타이 이런 거 들어보세요. 케이블 타이. 아 들어본 적이 없구나. 케이블 타이가 뭐냐면 그 이제 배선 같은 거 묶는 거 있잖아. 그 아니야 됐어. 끈이 끈이라는 거야. 끈 끈. 그러니까 핵을 구성하는 끈 끈 구조 끈 구조. 그걸 뉴클레오 타이드라 그래. 신의 성찰은 정말 차려.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런 거였네. 자 여기는 뭐냐면 이게 인산. 인산이고 여기는 강. 여기는 염기. 얘들이 1대1대1로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게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자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지. 여기서 인산과 당은 이제 뭘 역할하냐면 골격을 이루고 있고 골격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염기 있죠. 염기. 염기엔 총 다섯 종류가 있어. 다섯 종류가 있는데 각각을 이런 식으로 나눠보자면 A, T, C, G, U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A는 아데닌이라고 하고요.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유라실 이렇게 염기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다섯 종류가 있고 여기 골격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는 염기 있죠. 이 염기의 서열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이게 이제 유전 정보를 담당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생명의 연속성을 그냥 자세하게 다뤄볼 부분이라 여기는 이제 그냥 핵산의 그냥 기본적인 의미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뭐가 중요하냐? DNA와 RNA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지. DNA와 RNA의 차이. DNA와 RNA는 총 이제 크게는 세 가지의 차이가 있어. 세 가지의 차이. 세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는 뭐냐? 당이 달라. 당. 당이 달라요. 여기 들어있는 당이 DNA는 무슨 당이냐면 디옥시 리보스 당이라는 게 들어있어. 여기 디옥시 리보스 당이 들어있고 RNA는 그냥 리보스 당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름 자체도 뭐냐면 이 DNA라고 하는 게 디옥실리보스 뉴클리어 액시드라는 거야. 그러니까 디옥실리보스를 당으로 가지고 있는 핵산이다. 여기 RNA는 리보스 뉴클리어 액시드지. 그러니까 리보스를 리보스 다음에 당으로 가진 핵산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뭐냐? DNA는 염기로 A, T, C, G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 근데 RNA는 A, U, C, G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가 있는 구조지. 마지막으로 DNA는 어떤 구조냐면 얘는 이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인데 반해 얘는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와 RNA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유전물질로는 DNA를 채택을 하고 있고 핵소에 들어있는 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건 효소를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이런 구수된 역할은 RNA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생명체마다 거의 이제 유전 정보는 다 어디에 담느냐? 거의 다 DNA에 담고 있어요.
일본에 이제 RNA 감염 경우도 있긴 있어. 바이러스 종류 중에서 혹시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에서는 이제 RNA 감염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뭐야? DNA. 왜 그러냐면 DNA가 이중나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하겠어. 여기를 끊어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어내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라고 보존시키기에 유리한 거죠, DNA가. 그래서 유전 정보는 보통 DNA에 담아 두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지금 단백질과 핵산까지 봤고, 세 번째. 세 번째로 볼 건,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뭐, 가장 겉부분. 세포의 모든 물질을 담아두고 있는 겉부분. 세포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세포막. 자, 세 번째.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의 기본 구성 성분은 뭐냐? 인지질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질.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지방 하면은 흔히 떠올리는 게 이런 모양을 떠올렸을 거야. 머리 부분이 글리세롤이고, 그 다음에 아래 지방산 세 개가 이렇게 있는 이러한 모양의 중성 지방을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지질도 뭐냐면 지질의 한 종류입니다. 지질이 총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배워왔던 건 이제 중성 지방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인지질, 그 다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인지질인데, 그럼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 인지질의 생김새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인산 부분이고요. 머리 부분이 인산 부분, 그 다음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인산은 누구랑 친하냐면 물이랑 친해. 그래서 친수성입니다. 지방산은 거기에 반해 물이랑 별로 안 친해. 물이랑 서로 관계가 멀어요. 관계가 소원하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수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이제 물과 친한 그런 물질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질이 어떠한 식으로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인지질이. 그러니까 지금 층이 몇 개야? 인지질 층이 하나, 두 개지. 그쵸? 그래서 몇 층 구조? 2층.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구조라고 해. 그럼 왜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가지느냐? 예를 들면 이제 물질 A가 있어. 물질 A가 있을 때 물질 A가 들어오려고 해. 근데 얘는 이제 친수성이라고 해봐. 나 좀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인산이 어떻게 하겠어? 어, 그래, 너 나랑 친하니까 들어와 라고 해서 딱 들여보내려고 했더니 밑에 지방산 부분이 어떻게 돼? 헛헛 이렇게 되는 거지. 난 너랑 안 친해, 저리 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 친수성 물질의 경우. 그럼 두 번째 소수성.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 이제 소수성이야. 물이랑 안 친해. 그럼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인산부터 이제 가로막히겠지. 그치? 못 들어가. 그러니까 물질이 이 인지질 이중층 이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잘 들여보내지 않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투과라고 해.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인지질 층 있잖아. 이 층으로 넣고자 하는 물질을 둘러싸는 거야. 인지질 층이 있으면 넣고자 하는 물질이 A라면 이 층을 밖으로 인지질 층이 둘러싸. 그리고 여기 달라붙으면 인지질, 인지질이니까 이렇게 공간을 펼쳐주겠지. 그러면 둘러싸는 막이 이렇게 열리면서 안으로 물질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코팅을 한번 하는 거지.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A가
이런 식으로. 자, 붙으면 여기 인지지층이 이렇게 둘러싸다. A는 뿅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인지지층으로 둘러싼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있어. 단백질 여기 인지질층을 둥둥둥 떠다니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뭘 해주느냐.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물질을 선택적으로 추가를 하게 돼요. 근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인지질층에 그냥 콕 박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거든. 바다 위에 배 떠다니기. 바다 위에다 뭘 이렇게 딱 띄워놓으면, 스티로폼 같은 거 띄워놓으면 파도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한다? 움직인다. 유동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떠다니는 단백질의 구조를 유동성 모자이크 막 구조라고 해요. 유동성 모자이크 막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뭐와 뭘로?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세포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볼 거는 뭐냐? 마지막 네 번째로 볼 건, 물론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질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해.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지 못했을 물질들 위주로 이제 보는 거니까. 자, ATP입니다, ATP. ATP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에너지 화폐라고 불러요. 에너지 화폐라고 불러요. 이 에너지 화폐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 이거 뭐예요? 뭡니까?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을 왜 꺼냈느냐? 여기에 6개의 산소를 결합을 시켜서 어떻게? 6개의 CO2와 6개의 물이 만들어지. 그러니까 세포 호흡 과정인데. 세포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게 뭐야? 열과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열과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활동을 하잖아. 그쵸? 생명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그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쓸 것이냐 아니면 저장을 할 것이냐라는 거지.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든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돼? 보존되잖아. 최종적으로 이제 열에너지로 쓸 수 없는 열에너지로 바뀌게 되지만, 그래서 에너지 보호해야 되지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시켜놓으면 가만 놔두면 사라져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 저장을 해? 이 에너지를 ATP에 저장을 하게 돼.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 그러면 ATP는 어떤 구조길래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냐? 는 이렇게 생겼어요. ATP는 딱 이런 구조예요. 각각 음향이요. 얘는 뭐냐면 아데닌이야. 아데닌. 아데닌 아까 앞에서 나왔었지. 어디서 나왔어요? 핵산의 염기 중에 하나가 아데닌이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 당이야. 당. 당인데 여기 있는 당은 보통 이제 리보스 당을 씁니다. 리보스당이고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 인산. 그래서 ATP라고 하는 건 아데노신. 이 아데닌과 이 당, 리보스당을 묶어서 아데노신이라고 해.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 세 개란 거지, 세 개. 뭐가 세 개냐? 인산이 세 개. 포시페이트. 그래서
아데노신과 세 개의 인산이 결합된 물질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ATP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인산이 한 개 껴있으면 AMP 모노라고 해. 모노 한 개다. 그 다음에 두 개 껴있으면 ADP D 아데노신 D 포지페이트. 세 개가 뭉치면 이제 완벽한 ATP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떤 형태로 주장을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는 이 결합은 이제 공유결합이에요. 여기 공유결합인데 얘 보면 물결 모양이죠. 물결 모양. 이 물결 모양이 뭐냐면 이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는 건데 요거 이 결합 하나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7.3 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 생성이 되면 7.3 kcal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고 이게 끊어지면서 7.3 kcal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P에서 ATP로 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7.3 kcal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ATP가 ATP로 바뀌면서 7.3 kcal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TP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가 ADP에서 에너지 저장시키면 ATP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저장시켜놨다가 필요한 곳에 가서 ATP를 지불을 하고 나 에너지 쓸래? 해서 인산결합 딱 하나 끊어서 고인 인산결합 딱 끊어가지고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또 ADP는 다시 세포가 안에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가지고 다시 에너지 저장하고 이러한 형태로 계속 순환이 되더라. 그래서 ATP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뒤지게 많이 들어야 될 이름이에요. 겁나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농담 조금 아주 살짝 보태면 한 400번은 듣게 되지 않을까. 100번 이상 듣게 될 이름이 바로 ATP입니다. 생명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구성하는 네 가지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좀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표정을 보니 대체 저건 뭔가 싶은 표정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